자,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비정규 연습리그 결승전은 나나신과 난극님의 경기가 됐습니다. 자, 결승전은 오전 3선 승제로 진행하겠고요. 자, 나나신님의 시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죠. 실제로 조마물 유튜브는 한 날에 150만 명의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자. 어? 자,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자, 난극님의 나루토와 이타치, 나루토와 이타치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이들 경기는 태그가 많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못 봅니다. 자, 나나시님은 나루토와 미나토입니다. 자, 주황색 나루토가 제가 볼 때는 나나시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결승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섣불리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죠? 자, 나선한 연달에 지금 써줬지만 한 개도 못 넣었습니다, 나나시. 자, 이타치 써주는 난극. 자, 나루토를 연계하고요. 자, 코코볼 썼습니다, 나나시. 좋습니다. 자, 원래 약간의 그 간볼 때는 저런 템이 상당히 좋지요. 공중 때려주고요. 자, 화든 써주는 난극. 체력이 뭐 둘 분 다 지금 비슷합니다. 자, 양쪽 다 서포터를 야, 이런 나선화는 좋아요. 자, 지금 서포터 나선화이 아니거든요, 나나시님. 자, 나루토 나선화 잘 썼고요. 자, 미나토 바꿨어요. 자, 나선화 막아주고요. 자, 밀어주는 난극. 자, 여러가지 아이템 써주면서 밀어붙였는데요. 자, 나나시님 이제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밀어쳐줄 때가 됐어요, 난극. 자, 들어가죠. 역시 제 예상대로. 자, 이거는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밀어쳐줄 때가 됐어요. 자, 여전히 나나시 바꿔치기 없어요. 자, 그러나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나선화 날려주면서,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나나시가 바꿔치기 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버텨줬다는 공중 때려주는 난극 좋습니다. 자, 나나시 바로 일어나야겠어요. 자, 자, 나선화 깔아주고요. 공중 때려주고요. 자, 이타치 화둔. 아픕니다. 자, 나선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난극. 자, 지상에서 가득 깨주고요. 자, 장비 파괴해주고. 자, 나나시 캐릭터가 장비가 파괴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은 단점은 자신의 체력이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방어력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장비가 파괴되면. 그리고 장점은 뭐냐, 그만큼 자신도 세진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약해진 만큼 공격력이 세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에게 장비가 파괴되면 역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신이 장비가 파괴가 되면 태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로 바꾸게 되면 그 다른 캐릭터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승전을 볼 때. 자, 일단은 첫 번째 싸우기에서는 일단 난극이 승리하네요. 아, 난극이 아니라 나나시님이지요. 자, 나나시님 일단은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왔고요. 생각보다 지금은 난극이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나시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타치로 지금 약간 주캐를 바꾼 것 같죠, 난극. 자, 나선화 때려주고요.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나나시. 자, 공중전에서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나 여기서 뭐 기폭찬한데 맞긴 했지만 오히려 나나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 캐릭터 체력으로는 못 죽여요. 자,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많이 때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더 자신감 있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나나시. 자, 미나토 공중 때려주고요. 자, 난극 바꿔치기 없어요. 자, 이거는 차크라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타치 화둔 피해주고요. 자, 때려주고. 난극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낼 힘이 없어요. 자, 여기서 태그로 바꿔주면 나루토까지 밀어주면서 공중, 바꿔치기 한번 썼지만 나선화 써주고요. 자, 난극 저기서 나선화 쓴 건 죽음이었어요. 저기서 나선화는 마지막에 난극이 써주면서 빨려 들어갔죠. 저기서 만약에 난극이 마지막에 나선화를 쓰지 않았다면은 차라리 바꿔치기 찰 때까지 버텼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경기를 좀 던진 감이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첫 번째 경기 나나시님도 잘해주면서 자 나루토 스토퍼 멀티리그 비정규 연습리그 결승전의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갑니다. 자 바로 레디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죠. 확실히 결승전은 아직까지는 중계하기 좀 힘들어요. 아직도 기량의 성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캐릭은 두 번 못 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캐릭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포터까지도요. 자 지금 현재 나나시 상당히 캐릭터를 고르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 자 보겠습니다. 자 난금 나루토의 미나토 상금리자 미나토를 넣었고요. 자 나나시는 킬러빈의 다루이를 넣었습니다. 자 흑형 대 자 간단히 생각해서 아무리 태그를 많이 넣어 흑형 대 노랑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면 쉬워. 나루토 리그는 지식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화면 안 나왔구나. 미안해.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바꿔치기 많아요 나나시. 굉장히 빠릅니다 다루이. 야 지금은 가드까지도 살짝 깨졌었어요. 레이저 서커스가 자세히 보면은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저게 또 압박이야. 저거 다 막아낸 다음에 확실하게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나나시님의 서포터도 까다로워요. 자 다시 한번 남든. 자 난극 저거 막다가 가드 깨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극. 자 차크라 치워주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는 난극이 조금 좋아요. 자 공 좀 때려주고. 아 여기서 카운터. 와 서포터까지 같이 카운터가 돼버렸어요. 자 이건 정말 이득이죠. 자 공 좀 때려주고요. 자 찍기까지. 킬러비 같은 경우에는 공중 평타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 상대가 공중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들어가서 공중 평타를 따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나시 자 지금 남둔 레이저 서커스가 막아냈어요 난극을. 자 이렇게 된다면 나나시. 아 그러나 나나시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난극 좀 더 밀어버려야 돼요. 자 더 밀어버릴 수 있어요. 자 나나시 바꿔치기 써주고 공중으로. 자 남둔 이건 야 지금은 남둔 레이저 서커스가 조금 더 정확히 들어갔다면 가드도 함께 깨질 수도 있었어요. 난극의 가드가 저게 5위까지 들어갔다면 모르는 부분이어서. 자 오히려 지금 나나시간 가드가 깨지겠는데요. 자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나시님은 다루이를 아마 상대 가드를 깨는 용도로 좀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제 난극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차크라 채워주는데 이거 뭐죠? 각성 가라는 건가요 서로? 자 가득 깨주고요. 가득 깨졌기 때문에 저기는 뭐 완전 무방비였죠. 자 나나시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난극 다시 한번 나나시 자 나선한 있습니다. 자 나나시 바꿔치기 없어요. 공중으로. 저 카운터 어택 들어갔다 몰랐는데 이건 무너지겠네요. 한 목숨으로. 자 일단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 난극 일단은 한 목숨 마무리했습니다. 자
빠르게 마무리하죠. 그쵸? 좋아요. 다시 동점 됐고요. 자,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 또 킬러비가 또 뭐 람둔까지 전체적으로 킬러비나 다루이 뭐 인술이 되게 좋아요. 잡기도 좋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나나시. 자, 킬러비 연계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아, 야, 저 잡기가 왜 안 들어가죠? 어, 저건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래, 난국도 더 이상 당하면 안 돼. 지금 역전당했단 말이죠. 어, 어, 망합니다. 이거는 바꿔치기가 없어요. 자, 야, 이거 나나시는 여기서 계속해서 다루이를 압박을 해야 돼. 어, 이거는 태그를 할 부분이 아니야. 태그를 하는 것보다는 람돈 지금 썼거든요? 어, 이거 보세요. 지금 못 봤죠, 난극이? 어, 계속해서 람돈이 계속해서 귀찮게 해주고 있어요. 난극 이제 체력이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그러면 난극 이건 좋아요. 자, 옆으로 피해주고, 자, 지상에서 때려주고요. 자, 체력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나선왕까지 들어가고요. 난국 좋습니다. 자, 공중에서 자, 막아주고 남돈 피했어요. 자, 들어갑니다. 난극. 자, 공중 다시 한번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러나 나나시 쳐내고요. 나선왕 있어, 나선왕. 와, 그러나 나루토 뒤에 있는 나선왕까지 카운터로 쳐내버리고요. 아, 추가 미나토 나선왕 안 들어간 거 정말 아쉽네요. 남돈, 자, 가드 깨집니다. 난극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가드 깨졌어요. 아, 람둔 때문에 계속해서 카드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난극이, 와, 정말 공포의 람둔이에요 저거. 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공포의 캐릭터예요 다루이. 자, 어, 킬러비의 인수는 문제가 아닌데, 킬러비의 인수는 문제가 아닌데 저 람둔 때문에 지금 뭘 못하고 있어요 난극이. 이번 경기 무조건 따야 됩니다. 이번 경기 지면 매치 포인트까지 밀려요 난극. 자, 갑니다. 자, 공중 바꿔치기 쓰고 난극. 자, 밀어주는 나나시. 자, 뒤에 자 나선한.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난극. 자 옵니다. 3 2 1 람둔 쓰겠죠 람둔.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어, 자, 공중 가득 깨지면서. 아, 그러나 결국 2대0을 만들어내는 나나시입니다. 아, 결승전에서 결국 2대0까지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자,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자, 현재 처발녀님을 무너뜨리고 동님을 무너뜨리고, 자, 난극님을 상대로 나나시 2대0까지 결승전을 거의 먹어치우기 한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난극 호토를 쓰러뜨리고 유레카를 쓰러뜨리고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한 라운드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 힘들다는 패패승승승만이 오늘 리그를 자신의 우승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과연 아이고. 와, 라운드 별풍 고맙습니다 이사키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아, 자, 나나시님께서는 선법 초대옥하게. 자, 그리고 난극님은 어, 일반 초대옥하게죠. 자, 서포터는 난극은 일반 초, 어, 일반 초대옥하게. 서포터는 어, 사스케. 자, 그리고 나나시님은 마다라를 넣었습니다. 자, 목둥과 목, 어, 네, 사륜안이 하나가 되는 그런 조합들이죠. 자, 난극 자체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계속 이렇게 빨고 이런 걸 자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뭐 이런 거 약간 신종 니가 이런 거 제가 잘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스케를 하게 되면 그걸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평타 모션에 만상천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상대를 계속해서 고통 줄 수 있거든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차크라 채워주는 나나씨. 자 수경 써주고요. 자 마다라까지 씹혔습니다. 자 여기서 태그 써주면서 사스케를 연기하는 난극. 자 만상천이 써봤지만 막혔죠. 자 나나씨가 반격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평타모션 다 들어갔어요. 이거까지 다 맞으면 안됐죠. 아니 이건 좀 바꿔치기 치는게 나았어요. 차라리 난극 많이 맞았어요. 초대옥하기에는 마지막 평타모션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저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다 맞았습니다. 자 황급히 지금 난극 다시 체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화둔 좋고요. 그러나 순식간에 따라왔어요 난그. 자 마다라로 바꿨습니다 나나씨. 자 때려주는 난그. 자 계속해서 때려주는 난그. 자 지금은 카운터였죠. 자 저건 피해야 돼요. 잘 피했습니다 나나씨. 계속해서 피해야 됩니다. 좌우로 잘 피했습니다 나나씨. 자 차크라 채워주고. 자 난극. 아 지금 난극이 저걸 왜 했냐면요 자신이 바꿔치기 차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차피 저게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바꿔치기 차기 때문에 차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한 거죠. 잘했어요 난극 아주. 자 하둔. 아 여기서 난극 마무리 줬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제 말한 대로 진짜 패패 승승승 가나요. 자 병타 때려주고요. 자 막으면 되죠 이건. 자 때려주고 난극.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나나씨 바꿔치기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계속 갈 수 있어요. 난극 가야 돼요. 자 만상철이 빨리지 않았습니다. 자 나나씨 더 이상 바꿔치기 많이 유도당하면 안 돼요. 아 카운터 좋습니다. 자 가득 깨주고요. 아 이건 무너뜨렸어요. 자 마지막 목숨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다 마지막 목숨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난극 절대 무너져선 안됩니다. 이제는 이 한 경기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라운드가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밀어쳐주는 플레이 좋아요. 자 계속해서 밀어쳐주고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지금 초대국하게 또 목돈도 피해주는 플레이 좋고요. 자 바꿔치기 많아요 난극. 지금 자신이 유리한데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한 라운드에 거의 초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화둔. 자 각성 갔어요. 자 각성하고 마다라 각성하고 중요한 걸 바꿔치기 풀이기 때문에 아 그러나 카운터. 난극 시간 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각성은 기다리면 해제가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가다면서 해제하고 있어. 그러나 가득 깨졌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붙는 나나씨.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계속해서 지금 난극을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아 그러나 오히려 나나씨도 지금 데미지를 많이 입었고요. 자 잡기 피해주는 난극. 자 연타 들어갑니다. 자 바꿔치기 나나씨. 자 뒤에 목돈 있죠. 잘 봤어요 난극. 자 뒤에 화둔 피해주는 나나씨. 자 일단은 난극이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나나씨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돼요. 자 막아주고 가득 깨주고. 아 이건 경기 야 거의 잡아왔다는 말을 하는 순간 와 이건 진짜 이길 수 없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나나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나씨 체력도 없고 바꿔치기도 없거든요. 있는 건 차클 하나밖에 없어요. 카운터 어택. 와 나나씨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잡기 들어 바꿔치기 해주고 아 연다 지금 자 때려주고 이거 나나씨가 자 이거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난그 바꿔치기 빨리 쳐야 돼요. 수리검 다 피했어요 나나씨. 그가 오고 있어요. 이타 사스케 화둔도 피했고요.
근데 난극이 바꿔치기 장고 나나시가 바꿔치기 없어. 이렇게 되면 어렵죠. 이거 평타 끝나면 게임 끝납니다. 아 목돈 각성 재각성. 야 화두누로 지금 엄청나게 어그로를 하고 있어요. 나나시 나나시 바꿔치기 차고 있어. 어 근데 나나시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써버렸어요. 이러면 어렵죠. 와 지금은 바꿔치기가 3초만 빨리 쳤어도 이건 모르는 경기까지 갔습니다. 어 와 이걸 또다시 저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 선수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이게 지겠지만 저 정도 피는 실질적으로 진짜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걸로 보이기 때문에 와 정말 알 수가 없는 리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극이 아주 힘겹게 자 결승전에서 일단 한 라운드 따랐습니다. 자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현재 결승전 2대1까지 어 자 나나시가 몰아쳤고요. 네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네 번째 경기가 들어가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주 지금 치열한 경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 히사키님 별풍선 5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체력 고갈되고 있어요. 사실 해설을 잘 못해요. 제가 지금 정말 해설 너무 초보인데 아, 오늘 너무 힘든 경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난극은 나가토의 오비토 자 그리고 나나시는 오비토에 사스케를 넣었습니다. 자 나나시는 오비토에 사스케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면 한결 보기 편해져요. 자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네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부터 일단은 화둔 써주는 나나시. 오비토를 골랐다는 거는 평타 싸움에서는 절대 안 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도 오비토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비토를 골랐다는 건 평타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상대가 오비토를 골랐기 때문에 난극도 오비토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오비토의 배치가 될 수 있고요. 자 지금 난극이 고른 저기 쟤 누구냐 저 쩌리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빨간 머리는 못 이깁니다. 자 빨간 머리는 평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비토 자체가 평타 모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가토 아 오랜만에 또 하니까 기억이 안 났었네. 나가토 같은 경우에는 자 번지될 수도 있어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근처에서 가드 깨지면 위험해요. 자 위험합니다. 야 나나시 지금 상대가 지금 내가 번지 위치를 따는 거 알고 상대가 들어올 거를 오히려 이용해서 인술로 지금은 상대가 차크라 대신에 박을 수도 있으니까 밀어버렸어요. 자 좋습니다 나나시. 자 역시나 오비토를 사용하고 있는 난극. 자 가드 잘해주고 있고요. 자 밀어붙이는 난극 공중까지 떼줍니다. 자 좋아요. 자 차크라 지워주고요. 자 바꿔치기 해주고는 난극. 야 진짜 양쪽 다 지금 가드가 거의 깨질 것 같은데 가드가 안 깨지고 있어요. 가드가 깨질만하면 태그를 하고 가드가 깨질만하면 태그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결국 가드가 깨졌죠. 자 난극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나 뒤에 있는 오비토에 이런 인수 좋고요. 레이저포 좋고요. 자 레이저포 피했습니다. 자 화둔이 자 막아주고요. 자 그리고 나나시님은 아예 저쪽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체력이 많을 때는 약간의 더 방심을 하면 안 돼요. 괜히 번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잘 막아내는 난극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 야 이번 거 너무 크게 맞았어. 화든 너무 크게 맞아버렸어요.
자 난금 자 나나시 좋습니다. 아 여기서 나나시가 쓰러뜨려 주면서 한 라운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 둘 다 오비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헷갈리죠. 어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가득 깨주는 나나시. 아 야 이거는 좀 네 아쉬웠구요. 자 야 근데 이거는 이번 경기 난극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번 경기. 어 저 오비토를 이겨내기 힘들거든요. 자 그러나 오비토를 바꾸지 않고 나가토로 끝까지 가고 있어요 난극. 자 나가토로 뭔가 반전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자 상대 카드 지금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이거 가야돼요. 오이 아 바꿔치기 없는걸 정확히 이용을 해서 오이를 날려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 양쪽 다 마지막 목숨이에요. 자 끝내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자 봐야돼요. 자 나가토의 과연 난극이냐 아니면 오비토의 나나시냐. 자 일단은 봤을 때는 평타 모션에서는 나가토가 무조건 밀립니다. 자 지금도 보면 나가토는 하는 게 없어요. 어 그러나 끝까지 나가토를 고집하고 있는 난극이기 때문에 뭔가 있겠죠. 자 막아주고요. 아 지금은 또 가득 깨지는 바람에 화둔까지 데미지 들어갔고요. 어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각성 아 각성 들어오긴 하지만 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자 그래도 때려주고 있긴 있습니다 난극. 자 안 보이는 와중에서도 지금 순간 나나시가 또 바꿔치기를 했고. 자 아 지금 이거는 저 안에 들어갔으면 차크라랑 체력이 동시에 빨리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가토 인술. 자 때려주고요. 자 그러나 난극. 자 각성한 이후에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이용해서 너 이거 최후의 바꿔치기야 쓰려면 써 이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나나시가 바꿔치기를 못쓰고 있어요.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바꿔치기 때문에 와 난극 재력이 없어요. 아 너무 잘해줬지만 아 나가토로는 오비토를 이기기 힘드네요. 어 정말 잘해줬거든요. 어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어 아 난극 선수도 진짜 너무 잘해줬었고 어 밀어쳐주는 플레이 진짜 완벽했었는데 아 진짜 아마 저 때문에 이랬을 겁니다. 어 왜냐면 태그 자체가 해설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좀 나가토와 오비토의 구도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노력했던 것 같은데 만약 그게 맞다면 정말 어 감사드리고요. 어 진짜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놀라운 거는 정말 놀라웠던 거는 나나시가 이걸 어 오늘 우승을 했다라는 거네요 정말. 와 진짜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나시가 처발려를 쓰러뜨리고 동님을 쓰러뜨리고 아시아랭키 3위 난극까지 쓰러뜨리면서 오늘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를 최종 우승까지 등극하게 되네요.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하면 다 모두 다 편집해서 업로드가 되니까 많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해설이 많이 모자르지만 태그라는 한계를 제가 한번 뛰어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또 유튜버의 조마문 많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진행했던 나루토는 모두 다 현재 유튜브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해서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